불법 채권 추신업자 같은 검찰의 행태, 이것도 수사의 일환입니까? 윤석열 검찰이 대한민국을 보복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권력 앞에서는 풀처럼 눕는 검찰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.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검찰이 박은정 강주지검 부장검사의 친정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년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일하며 윤 총장의 징계에 깊이 관여했던 박은정 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입니다.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이미 각하 처분했던 사안입니다.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을 징계한 검사를 모욕주고 가족을 협박하는 것입니까? 더욱이 결혼한 지 23년 된 박 검사의 친정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영화 속 불법 채권 추신업자를 떠올리게 합니다. 이것도 수사의 일환입니까? 검찰이 어떻게 조폭 집단 같은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경악스럽습니다.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1년째 덮기 급급하면서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법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. 윤석열 검찰에게 법은 보복의 도구입니까? 야당에 대한 탄압수사, 전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도 부족해서 어디까지 법을 앞세운 보복의 칼날을 휘둘리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.